도지원, 뇌경색 아닌 일과성 허혈성 증상. 곧 촬영 복귀. 배우 도지원 뇌경색 입원 보도와 관련해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전했다. 15일 소속사 나무액터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주말 도지원 배우가 일과성 허혈성 증상으로 인한 일시적 쇼크로 인해 입원했다라며 현재 입원 후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. 이어 내 딸금 4월 촬영장 복귀는 다음 주 중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. 미리 촬영해놓은 분량이 있어서 드라마 방송에는 지장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. 마지막으로 소속사는 촬영장 복귀 후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. 이날 오전 한 매체는 도지원이 뇌경색으로 쓰러졌다고 보도했다. 하지만 뇌경색이 아닌 일과성 허혈성 증상으로 밝혀졌다. 이는 일시적으로 혈관이 좁아지면서 피공급이 적어지는 증상이다. 현재 도지원은 MBC 주말 드라마 내 딸금 4월에서 한재혜 역할로 열연 중이다.